너가 거기 왜 앉았어? 그 내 자리인데? 언니가 늦게 왔잖아요. 나 1분 늦었잖아, 1분. 다시 바꿔요. 나 오른손 잘 못해. 어, 귀찮아. 그냥 앉아. 아, 나 일어나기 싫어. 앉으라고. 너 머리 뭐야? 왜 그래? 뭐 볶았어? 파마했어? 뭐야? 되게 이상하다. 아, 진짜 이상해. 이거 저희 고모가 해준 거예요. 어쩐지. 너무 이쁘다. 콜 그렇게 만드는 거 진짜 힘들어. 진짜 실력이 엄청나시다. 진짜 나도 한번 갈게. 요즘 관리 안 하나 봐. 살이 드립득 엄청 쪘는데? 언니는 여장하려고 관리하는 거잖아요. 아닌데? 언니 헬스장에서 제 친구가 봤대요. 헬스장? 헬스장? 네가 봤어? 여장하려고 그렇게 맨날 가슴 만들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. 어, 나 그리고 휴가 먼저 낼 거야. 제가 먼저 냈는데요? 네가 왜 먼저 내?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 가게에. 저 여름 휴가 냈어요. 언제? 21일이요. 나도 21일인데? 21일부터 일주일 냈는데요. 너 휴가 아니잖아. 휴가인데요? 너 출산하잖아. 솔직하게 얘기해 나한테. 괜찮아. 언니한테 얘기해. 언니한테. 아니라고. 괜찮아 괜찮아. 다 비밀로 해줄게. 아니라고요. 얘기하라고. 아니라고요. 얘기하라고. 친한 거 아닌데 왜 언니가 우리끼리 왜 얘기해. 비밀이 있는데. 어, 안녕하세요. 맞죠? 어, 연예인? 그 사촌 가면 볼빨기 맞죠? 비슷한 맞지, 건데? 아니요, 그거 아닌데? 볼빨간으로 시작했는데? 볼빨간 살쾡인가? 살쾡이? 거기서 살쾡이로 맞아 활동하셨죠? 맞아 솔로로 살쾡이로 볼빨간 사춘기. 아 어쩐지. 어쩐지 진짜. 그거나 진짜. 저희가 진짜 화려한 게 많아요. 연예인들 전문으로 해서 이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고요. 엄청 화려한 것들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색깔별로도 있고 젤 네일로 저희가 펄도 있고 뭐 펄. 저 매니큐어 하고 싶어요. 아 매니큐어로 네. 해야지겠어요? 네. 아 대박. 아 그러면 대박이다. 네 그럼 여기 색깔 골라주시면 매니큐어로 진행 도와드릴게요. 뭘로 해드릴까요? 뭐 현강 이런 젤은 싫으세요? 네, 이런 거 매니큐, 화려한 거 매니큐어 하고 싶어요. 아 매니큐어요? 매니큐어. 네 그럼 매니큐어로 한번 색 골라주시면 어떤 색깔로 하시겠어요? 약간 펄 들어간 게 좀 비싸거든요. 저는 펄 들어간 거 말고. 아 말고요? 볼빨간이니까 빨간 색깔. 아 빨간 색깔로요? 아 뭐 현강은 싫으세요? 네 그냥 빨간색 하고 싶어요. 아 그냥 빨간색이요? 아 네 알겠습니다. 아 그럼 이걸로 도와드릴까요? 네. 아 네. 아 저희 그럼 관리부터 도와드릴게요. 네, 관리부터 먼저 베이스를 깔게요. 관리는 얼마예요? 아 관리요? 관리는 500부터 시작해요. 얼마 안 돼요. 네. 왜 그러냐면 저희 큐티클이랑 뭐 이런 제거, 뭐 각질 제거 하시면은 깔끔하게 보이는 게 있어서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 관리를? 네. 어, 지금 큐티클이 지금 너무 저으르신 아니 없어요.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아 기본 관리 안 하시는 아, 거예요? 네. 그냥 매니큐어만 하고 싶어요. 아 매니큐어만요? 매니큐어만요? 아 대박.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? 아 대박. 아 그러면 나 색깔만 그럼 칠해드릴게요. 네. 아, 네. 저희가 진짜 노래 많이 들었어요. 저 진짜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거? 아 그거 나 사춘기 때 들었던 거? 사춘기 때요? 뭐요? 그거 듣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. 진짜 왜요? 뭐냐면요. 그게 이거, 뭐예요? 이거 사춘기 때 들어봐. 진짜 눈물 흘려. 저게 무슨 노래예요? 이거 말씀하신 거 나의 사춘. 아! 아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. 여행. 사사탈 가라. 그거 너무 좋아요. 각을 뱉고 와. 아, 그거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? 그거 여행 진짜 좋은데.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내요. 아 대박! 알지 말아줘. 이거 완전 진짜 완전 도라에몽 같아요. 진짜 도라에몽 먹었어요? 도라에몽 잡아먹었죠. 진짜? 아 뭐야 무서워요. 솔직히 말해보세요. 도라에몽이 어떻게 하던가요? 자 그래서 떠난 친구야. 담배 좀 그만 피라고. 그럼 이 노래도 알아요? I love you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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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ch bye bye. 어?
들어봤어요. 아 이거 진짜 이거 아, 이거 빌보드 뭐지? 빌보드 진짜 3년 동안 계속 올라와 있었다. 아 그거 맞아 맞아 그거 40이 안 해도 어, 그거 엄청 기타 치면서 엄청 신나는 노래잖아요. 맞죠? 그거 신곡인데. 아, 아 대박 어쩐지. 진짜 어쩐지 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로 비가 내가 이 노래는 립스라는 곡이에요. 아 립스요? 립스 약간 여행처럼 조금 네. 신나는 곡이고요. 그 휴가 가지 않으세요? 네, 아, 저 7월에 가요. 진짜요? 저는 7월에 가고 얘는 7월에 다른 데 가요. 22살 때 쓴 곡이고요. 좀 그때만큼 발음 뭉개뜨리고 그냥 멜로디로만 조지는 곡이고. 발을 뭉개뜨렸어요? 네. 발음을 뭉개뜨렸다고? 안 들리게. 아. 어떡해요? I love you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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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ch bye bye 그대 뒤 꽁무니 먼저 갖고 있죠 시간 없어 no time oh bye bye leav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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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어느 나라 온지 알아요. 어느 나라 온지? 이거 헝가리어예요. 어 맞아 맞아 맞아. 이거 저 음악 시간에 학교에서 들려줬거든요. 영어랑 한국어. 한국어가 있었어요? 네. 아 대박. 진짜, 아, 진짜 반전이다, 대박이다. 반전. 그럼 이거 오일 또 한번 뿌려드릴까요? 아니 괜찮아요. 아 이거 뿌리면 근데 진짜 향이 엄청 네, 좋거든요. 네. 이런 식으로. 그럼 향 되게 좋죠? 근데 어. 두 번 뿌리고 약간 머리에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향이 좋아요. 한 번만 볼게요. 그러면 제가 노래 좀 부르면 깎아줄 수 있어요? 핑크로 하시고 노래 계속 메들리로 불러주시면 가능하세요. 아 네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핑크로 도와드릴게요. 바로 진행할게요. 와 대박.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. 저는 다 좋아해요. 노래 다 진짜 좋아해? 엄청 유명하잖아요. 'Cause I'm a pilot anywhere 'Cause I'm a pilot anywhere And loading star, shooting star Chicken and galaxy 갤럭시 쓰세요? 아니 아이폰. 아 아이폰. 네 지금 깎았고요. Take me to London, Paris. 생리통 런던이요? 아파요. 생리통?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? 어 아파. 언니가 그 느낌을 어떻게 알아요? 우리 누나가 그래. 어. 언니 자궁 없잖아요. 저 언니 고환 있어요. 사람인데 있을 수 있지 않아요? 자궁 있어야지 느끼죠. 언니 전립선 있잖아요. 생리통이 아니고 Take me to London. 아아 영어예요? Take me to London. 진짜 발음이 너무 신기하세요. 아 진짜 영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사과 sunshine 완벽한 박자를 조금 맞춰주시면 사과 sunshine 완벽한 되게 박치시구나. 아 난 이거 맞춰볼게요. 네, 다시 해볼게요. 사과 sunshine 사과 sunshine 완벽한 하늘 사실 너와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좀 맞춰주시겠어요? 좀 맞추라고. 저 잘했어. 우선은 이 정도로 좀 많이 깎였거든요. 근데 더 하시면 저희가 마이너스 될 것 같아서 우선 빨리 진행 도와드릴게요. 아 진짜 가수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? 저 이제 8년. 진짜 8년이면 대박. 진짜, 와, 진짜. 그러면은 곡을 만들자마자 가수가 된 거예요? 네. 와 대박이다 진짜. 그러면 지금 내일 받고 있는 거 노래로 만들 수 있어요? 그럼요. Oh, yeah, yeah, yeah. 아?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? 네. 그럼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한번 들려줘 보세요. 어, 너부터 해. 내가 박자 할게. 간다 시작. 넌 오늘 노래 많이 하셔가지고 기본 금액인 3,800만 원 정도만 디스카운트는 안 돼요? 아까 노래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진짜 많이 해드렸거든요. 그러면은 할부 돼요? 아 할부는
죽기 전까지 가능해요. 아 정말요? 네네. 할부하시겠어요? 네. 아, 혹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? 76살까지 할 것 같아요. 76살이요? 한 달에 한 200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. 아 감사합니다. 너무 알뜰하시다. 아 진짜.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로 이제 200원부터 아껴주세요. 아, 너무 잘 어울리네요. 너무 예쁘네요. 감사해요. 아 네, 안녕히 가세요. 아 대박. 아 진짜 너무 멋지시다. 너 저런 연예인 처음 봤어. 저 200원 긁는 거 처음 봐요. 너 살이나 빼. 빼고 있어요. 뭘 맨날 뺀대. 다 정리할까? 근데 언니는 왜 계속 자궁 있는 척해요? 손님들 오면 언니 계속 거짓말 치잖아요. 연기하고 여자인 척하고 아까도 배 아픈 척하고